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음날 배탈이 날 걸 알면서도 매운 치킨을 시켜 먹고 5분만 더 잤다가 지각할 걸 알면서도 매일같이 5분 더 자려고 한다. 그리고는 어차피 후회하고 안 쓸 걸 알면서 또 아이패드 12.9인치 5세대를 구입했다. 기분이 썩 즐겁진 않다. 왜냐하면 나는 꽤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샀던 경험이 아직 두뇌에 선명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젠장. 뜯어본다. 아이패드를 뜯을 때 기분은 마치 치킨을 시켜 먹을 때와 비슷하다. 배고픈 와중에 너무나도 반가운 치킨이지만 먹다 보면 느끼함과 배부름에 괜히 시켰나 하고 현자 타임이 오곤 한다. 아이패드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합리화에 합리화를 거쳐 구매하지만 결국 방구석 어딘가에서 수북히 먼지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샀으니 언박싱 영상을 찍어본다. 유부남 형님들이 와이프 몰래 사기에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생긴 게 지난 4세대 12.9인치와 정말 거의 다를 게 없다. 몰래 사시고 당근마켓 하시는 분들 개꿀이다. 차이가 있다면 M1칩과 미니 LED 디스플레이이다. 현실적으로 M1칩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패드 OS에 존재하지 않고 안부와 명부의 표현이 엄청 좋아진 디스플레이나 한번 확인해보겠다. 어제 고기를 먹었다. 오늘 언박싱 때 쓰려고 HDR 고기 영상을 찍어봤다. 제주 몬트락이라는 곳인데 삼겹살이 진짜 맛있다. 안 가본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란다. 아, 아이패드 언박싱 중이었지. 다시 아이패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안부와 명부의 표현이 무척 다이나믹하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이다. 제 표정을 보고 눈치 채셨을 것이다. 그닥 큰 감동이 있진 않다. 아주 살짝 더 좋다. 조금씩 현타가 오기 시작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것은 치킨과 비슷하다. 저녁 퇴근하고 신나게 먹다가 결국 남긴 치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듯 이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아마 내 구형 아이패드처럼 이 아이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나가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음 화에 아이패드 5세대 12.9인치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다.